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무역질서를 뒤흔든 만행이라고 비판하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이 소재한 경상북도가 일본에 맞설 소재 부품 산업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철호 지사는 다음 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, 전기전자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과 도내 대학 연구기관 31곳이 참여하는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을 발족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